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자, 오늘 파트 6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휘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는 문법 위주로 많이 했었죠. 자, 오늘 어휘는요, 단서 찾기,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 봤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파트 6는 난이도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하시려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자, 해야 된다. 처음 두 줄 확실하게 읽는 거, 그 다음에 시선 처리 넓히는 거, 그 다음에 품사 배열이나 어휘에 관한 문제는 비슷하게 파일처럼 푸는 건데, 결정 단서를 반드시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자, 포트에 대한 게 나왔고요. 여기에 관련 부사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 부분만 본다면 early, still, soon, now 뭐 다 그럴싸해 보이죠. 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문제에 결정 단서라는 게 있어요. 자, 앞에 뭐가 나왔냐? For the l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에 Fort Moultrie는 has evolved beyond its traditional roles as a fishing area into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evolve라는 표현은요, 뭐뭐로 진화하다, 발전해 가다라는 자동사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beyond부터 전치사구니까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뒤 into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로 발전했다? 자, major attraction, 주요 관광 명소로 발전했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지금 이런 것들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붐비고 있어요. 자, 새로운 가게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요 major attraction을 결정 단서로 보고, 자, 그래서 그 포트가요, must visit place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꼭 가봐야 되는 장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now가 가장 맞는 거죠. 곧도 아니고요. still은 여전히 옛날과 지금이 상태가 변화가 없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still은 피해 주셔야 되겠고 곧은 이미 벌써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곧 뭐뭐 할 것이다는 맞지 않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의 결정 단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21st yellow page를 수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process of 이 부분을 잘 잡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동봉텐 페이퍼가 너의 이름과 정보를 보여줄 거다. 주소 같은 걸 보여줄 거다. 자, 옐로우 페이지가 또 나왔죠. 옐로우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다라고 앞에 나왔고요. 옐로우 페이지에 지금 그것들이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보니까 그 페이퍼를 검토해보고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거죠. 항상 글을 쓰는 사람,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시제가 결정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현재 동사랑 어울리는 것도 이거죠. 메인이라는 건 주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fairly는 꽤, 매우 그런 뜻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도란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가 아니라 이미 벌써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수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라는 그런 예측하는 표현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여러분들? 프렌치 어카운팅 펌, 레비어라는 그런 회사 이름이, A라는 회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A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파리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파이낸셜 컴퍼니 룰로프라는 회사의 이름, B라는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뭘 발표했다고요? 그들이 합병할 것을 발표했대요. 그죠? 합병할 것을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회사가 뭐를 만들기 위해서 뭐뭐 할 것이다 동사 어휘 문제였는데 뒤에 보니까 새로운 제3의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리비어 롤프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두 회사가 합칠 거다. 힘을 합칠 거다. 병합할 거고 합병할 거다. 그래서 컴바인으로 답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경쟁하거나 뭐 프로모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4번입니다. 자, 자동적으로 당신이 등록이 될 거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요. 뭐라면은 트랜세션에 남아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요. 그죠? 자, 자리가 있다면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렇다라면은 등록이 자동으로 될 거다라고 나왔고 하지만이라고 할 때는 A라는 상황과 반대가 되는 B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하지만을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다르죠? 그 세션이 어떻다라면은 당신의 이름이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대기자 명단에는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 경우에, 그죠? 자리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자리가 다 차다, 만원이다, 만석이다. 그럴 때는 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돈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완료가 되다라고 할 때 피니시의 개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까요?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스웨디시 카 메이커인 그랜코라는 회사와 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공급업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AVC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나왔고 합병을 발표하고 할 거라고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죠? 그랜코 AVC라는 제3의 그 새로운 회사의 이름, C라는 그룹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여기 해용사 어휘 문제를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어떤 회사에 라고 나오고요. 이 회사의 CEO 체어퍼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랜코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봤죠? 앞에 첫 번째 줄에서 스웨덴 시카 메이커라고 했던 그 회사 이름이 그랜코입니다. 새로운 회사의 이름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회사의 회장이고 체어퍼슨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또는 현재의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라고 해도 안 되고요. 요거는 간략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시적인 이라는 뜻이 있어요. 잠시 동안에 임시로 뭐 회장직을 맡고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고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포텐셜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그거 배웠죠. 포텐셜 커스터머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포텐셜 커스터머라는 거는 잠정적인, 잠재적인 그런 고객이라는 뜻으로 지금은 고객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고객이 될 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CEO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CEO다라고 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게스트 스피커인 이슈얼 나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할 거냐? 자, 초청연사죠. 초청연사가 deliver welcome address, 환영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뭐가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의 연설이, 그죠? 쇼도 아니에요. 쇼는 보여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bate는 이제 논쟁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터뷰. 말 그대로 인터뷰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피치가 연설입니다. 자, 연설이 예정돼 있다. 자, 앞에 여기 왜 환영사를 할 거다라는 걸 잡고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네. 바로 넘어갈게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5에서 차근차근 단어를 잘 정리했던 학생들은 6에서도 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처음 두 줄을 제가 잘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상황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비즈 상황에서 쓰이는 그런 문서 중에서는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문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순서라든지 그런 거를 좀 그대로 거의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일자리를 한번 재현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받아들여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세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시즈널 포지션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났죠? 자, 여기 역할이 났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컨트랙트가 너의 계약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거냐면, 자, you're죠. 자, 너의 계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거냐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자,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자, 여러분들 수루라는 거 다음에 시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계속 될 거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6월 1일에서 9월 말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달이 얼마가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인데요. 차지는 청구되는 뭔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수수료의 개념이라든지 그 지불하는 그 가격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차지라고 합니다. 아니죠. estimate이라는 거는 여러분 뭔가 뭐 치과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그러면 견적이 미리 계산되는 돈이 견적이죠, 그죠? 자, 견적이나 아주 굉장히 잘 나오고요. 코스는 단가의 개념. expense는 소요되는 경비라면 코스는 또 보통 단가의 개념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페이는 우리가 급여라는 전반적인, 들어가죠. 우리가 뭐 페이라는 것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페이는 넓은 의미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뭐 셀러리라는 것도 있어요. 셀러리라는 것도 있고요. 셀러리는 우리가 보통 화이트 칼라 계급이 받는 돈을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는 또 월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웨이지라는 표현도 있어요. 웨이지라는 표현은 임금. 그러니까 뭐 한 시간, 시간당, 뭐 단위당으로 받는 그런 블루 칼라 계급이 받는 임금을 보통 웨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페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페이먼트는 좀 달라요. 페이먼트라는 거는 지급이란 뜻이에요. 지급이나 지불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만약에 지불할 돈이 있는데 뭐 $1,000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다음 달 1일까지는 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페이가 아니라 페이먼트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지불 이런 뜻입니다.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전후관계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 풀 수 있었던 거고요. 잘 나오는 그런 지문들은 외워두시고 계신 게 좋아요.
일자리 제안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동의 그 알리 뭐 업무 같은 거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 자, 잘 나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유사어휘 문제 두 번째인데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있고 사물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있고 동사 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당신에게 대니아를 알려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것도 관용적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통보상규 확신동사다. 사람에게 뭐뭐에 대해서 알려주다. 그런 걸 통보상규 확신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화요일 아침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미팅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걸 당신에게 알려드리길 원해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suggest라는 거, report라는 거하고 recommend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애가 뭘 제안하고 보고하고 뭐 그런 다 유사한 그런 뜻이지만 얘네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만약에 쓴다면 to 사람 됐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온다고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굉장히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5, 6에서 넘나들면서 굉장히 잘 나와요. 투 사람 됐죠. 사람에게 대디아라는 것을 제안했고요. 보고했고요. 알려줬어요. 이렇게는 쓸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사람 됐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 답을 D번으로 하시고요. 뭐 항상 절인 경우에는 대절만 오는 건 아니에요. 대절 말고도 우리가 명사절, 기타 명사절이 있죠.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뭐 whether, if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갈까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파트 6에서 매우 또 좋아하는 문제들이 이런 대명사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문장 중에 지칭하는 것이 얘네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두 줄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보니까 customer들에게 라고 했고요. Dear. 자,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당신의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you라는 거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customer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서버가 이제 고쳐졌다라는 거죠. 고쳐질 거라는 거죠. 다음 이틀 동안에 그 이내에는 고쳐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주밍. 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High standard of quality to which you have been blank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품질 좋은 서비스가 다시 시작이 된 거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위치 앞에 있는 이 2는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로 나온 거고요. 이 2는 어디서 나온 거냐? 뒷문장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뒤에서 앞으로 나온 건데요. 그럼 일단 2랑 어울리는 표현들이 뭐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2랑 어울리는 표현들이 A번하고 10번이에요. 자, be accustomed to 그럼 무슨 뜻이죠?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뭘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 committed to 그럼 뭐죠? 뭐뭐 하는데 어떻게 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 문제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 to랑 어울리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이게 품질에 전념하는 거냐 아니면 품질에 익숙해 있는 거냐, 좋은 품질에 익숙한 거냐 아니면 좋은 품질에 전념을 한 거냐, 둘 다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이유가 뭐였죠? 자, 처음 두 줄에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고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고객은 품질에 어떤 거죠? 익숙한 거죠. 그걸 전념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만약에 유가 직원이었다면은 답이 10번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유가 고객이기 때문에 답이 A번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주로 서식의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마지막 문장이나 후반부에 등장하는 표현들로 따로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자, 편지나 광고가 사실은 6, 7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자, 처음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뭐 어디 어디를 방문해 주시고 뭘 확인해 주세요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인데요. 디테일은요, 세부 정보라는 뜻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붙어야 돼요. 인포메이션은 S가 안 붙어도 되죠. 불가사 명사니까. 하지만 디테일은 세부 정보란 지대는 S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hank you for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죠? ing. 자, 이 명사를 어떻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 그래서 B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왜 많이 틀렸냐면은 if절이 나왔어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하냐면
현재가 뭘 대신해요? 미래를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답을 뭐라고 골랐냐면은 답이 B번이다라고 골랐던 거죠. will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골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현재 완료가 어디서 나온 거죠? 미래 완료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왜 B가 답이 될 수 없었냐면 이건 완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편하지 않다면 연락을 하라는 건데 그때 당시 미래하고만 관련 있을 때는 미래 완료를 쓸 수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미래 완료는 과거나 현재부터 미래까지 뭐가 지속이 되거나 완료가 될 때 쓰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이제 다음에 약속 시간이 편하지 않다면은 연락을 해주라. 미래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C번으로 하셔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어체에서는 이 부전에 will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파트 6에서만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 답을 풀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공식으로 너무 외우시면 안 돼요. 뭐 if는 밑도 끝도 없이 if는 뭐 will은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현재는 현재 완료만 답으로 찍으세요. 이렇게 하는 수업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현재 완료를 쓰죠? 미래 완료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저 상황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래 완료가 아니라면 현재 완료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이거 맞출 수 있겠죠. 이거는 고수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뭘까요? 여기는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뭐뭐를 요구하는 이런 거 나 my 어떤 명사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연락을 전화를 하세요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펙트는 결과 뭐 비번은 참고나 참고 문헌 이런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뭐죠? 저의 즉각적인 주의나 관심 그죠? 그러니까 조언이 제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런 제가 주의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 연락을 하세요. 그럼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겠죠? 자, 이것도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관용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this week 앞에 뭐 이거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들 얘는 시점이죠. 그죠? 시점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스타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기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프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면은 자, 이펙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이펙티브가 유효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인이라도 또 있지만 요런 애들 그 다음에 as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며칠자부터라는 표현으로 얘네들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점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뭐뭐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 구조적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지금 요거 자 관용적으로 외워주세요. beginning이 답이었고요. 자, 요건 뭘까요, 여러분들? let us know 다음에 명사절이 와야 되죠. 그죠? 명사절이 와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ABCD가 다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자, please contact Linda 자, 7시까지 화요일 7시까지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나왔고요. 당신이 참석을 할 계획인지 아닌지를 말해주세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or not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외도로 잘 고르셨는데 or not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의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말해주세요. 그럴 때는 that이 아니라 요거로 고르시고요. or not하고 어울리는 거는 외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도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어요. 자, 외도는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whether는요. 뒤에 뭐예요? 여러분들 투부정사 축약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r not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축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까요? 네. 워밍업 총정리 해설을 한번 가보겠는데요. 12문제에 자,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배웠던 거 기본을 해서 자 이제 풀 버전으로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동사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동사에 관한 문제는 5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5처럼 먼저 뭐 하세요 여러분들? 수일치를 하세요. 수일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태를 맞추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수일치 태가 다 정리가 됐으면 마지막에 시제로 푸시는 건데요. 처음에
자, 컨벤션이 언제로? 11월 27일에서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예정돼 있다라는 표현은 현재만 쓰는 건 아니에요. 현재 완료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예정돼 있다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정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만 예정돼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때로 예정이 되어 왔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자, 그럼 그 컨퍼런스가 아직 자, 요 컨벤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항상 앞에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컨퍼런스가 뭐예요? Fair. 자, 그린 자원에 대한 현재 이제 요런 이용 중인 그린 자원에 대한 그 fair라는 거는 박람회죠. 박람회를 특징으로 할 겁니다. 이런 feature라는 게 뭐뭐를 특색으로 하다, 특징으로 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뭐죠? 앞으로에 있을 자,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에 있을 행사. 앞으로 있을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네, 행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이거 어휘 문제죠. 여러분들 어휘 문제 잘 풀어보세요.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오늘 뭐 배우셨어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넓게 갖고 결정 단서에다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 작업을 한다. 요게 포인트였죠. 자, 지금 보니까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하죠. 게스트 스피커인 누가 있대요. 자, 이 사람이 환영 기조 연설이죠. 그죠? 기조 연설 할 겁니다. 키노트 어드레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설이 언제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버 스피치로 해야 된다. 유사한 문제를 풀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법적인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운영자는, 대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부스가, 박람회 거의 모든 부스가 어떻게 됐어요? 리저브. 다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절대 올 수 없는 거 먼저 지워볼까요,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보죠. 올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올하고 에브리가 나오면 기억나시나요? 수일치에서 뭐 배웠는지 올하고 에브리가 보기에 뜨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이게 단수야 복수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명사가 무슨 명사예요, 여러분들?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게 특징이고 올이랑 에브리 다음에 어떻게 달라요? 올은 뒤에 뭐가 나와요? s가 나와야 되고요. 셀 수 있다면 근데 에브리는 단수가 나옵니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올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죠?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올 다음에 올라면 S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홀은 왜 답이 아니냐? 자, 금방 얘기했죠, 제가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어가 오거나 S가 와야 돼요. 근데 어도 없고 S도 없어요. 그러면 한정사 같은 게 와야 되는데 수량 한정사, 한정사는 뭐가 있죠? 만약에 어도 없고 S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사 한정사가 와야 돼요. 명사 한정사는 관사, 어, 언, 더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소유격 같은 게 와야 돼요. 아니면은 지시사, 지시 형용사, 디스, 댓 이런 게 와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수량 형용사 뭐 이런 거 그죠? 수량 한정사 이런 게 와야 됩니다. 에브리나 모스트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자, 홀은요. 얘는 일반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얘는 일반 형용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 홀이 들어가면 그러면 홀이 만약에 여기 답이 되려면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있어야 되고요. 홀은요. 앞에 더가 잘 나와요. 더가 잘 나오고요. 홀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잘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단수 명사가 잘 들어가요. 단수 명사, 가산 명사가 나온다면 왜냐하면 이 명사 전체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사서 다 읽었습니다. 그럴 때는 책 한 권을 얘기할 때 더 홀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더 홀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올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할 거면은 올은 뒤에 따라 나온 명사들의 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럴 때는 올 다음에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자, 더가 앞에 못 와요. 여기 어부가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올 더 어떻게 와야 돼요? 페이지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스. 자,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전체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와 얘하고 같은 뜻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홀의 뉘앙스를 꽉 잡으셔야 돼요. 전체 뒤에 전체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일반 형용사에 들어가고요. 더의 위치가 이렇게 다르네요. 그죠? 예, 수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S를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모스도 마찬가지예요. 모스도 수량 한정사 모스는요. 오라고 똑같아요.
뒤에 가산명사가 나오면 S가 붙어야 돼요. 불가산명사 그냥 나와도 되겠지만 그래서 부수는 가산명사였기 때문에 답을 D번으로 골라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당시에 이때 시험에 났을 때 이거 3번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출 변형 문제들이 여러분들 풀고 계신 거는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메모고요. 자, 처음 두 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오프닝에 라이브러리 오프닝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보내는 그런 메모네요. 그죠? 메모는 좀 편지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요. 그러니까 뭐 쪽지 뭐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공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를 뭐 집중을 하세요. 이런 뭐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지금 3개월 동안의 건설이 지금 끝났어요. 이런 표현도 잘 잡아두세요, 여러분들. 항상 답만 찍지 마시고요. 자, 여러 가지 용법으로 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 배열되어 있느냐가 다 시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뭘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대요. 지금 보니까 그랜드 오프닝이 나왔어요. 라이브러리에. 이게 아까 이제 제목 부분에 나왔던 그런 포인트죠. 자, 그러면 오프닝이라는 거는 아직 그 열진 않아. 오프닝이 있을 거라고 발표했지. 그죠? 오프닝이 있을 거라고 했지. 아직 오픈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패설리티를 라이브러리로 보는 거죠. 라이브러리가 자 이름이 지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그 패설리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당신은 이런 것들 자료를 앞으로 다 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4번은 시제 문제였는데요. 지금 뭐죠? 오프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아직 오픈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오픈하게 되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시제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미래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병렬 구조입니다. 셀렉션 오브 굉장히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다양한 뒤에 명사들, 새로운 아티클, 그 다음에 경제, 뭐 참 경제에 관한 참고 자료들,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그런 것들. 도대체 그런 것들이 뭘까요? 자, 뒤에 보니까 related to the field of financial consulting 이라고 나왔어요. 자, financial consulting 분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뭘까요? 자, and는 병렬 구조니까요. 여기서 명사가 들어가고 앞에 있는 것들과 대등한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earning은 수익이에요. 수익이니까 안 되는 거고 control은 통제라는 뜻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C번으로 답이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리소스라는 건요. 그죠? 자료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책자라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무슨 지하자원 뭐 이런 식으로 천연자원 자원이라는 뜻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아주 뭐 뛰어난 책자다. 그렇게 할 때도 리소스를 책자의 개념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 다른 소스들 이런 책자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로 연결하는 게 가장 맞겠습니다. 자, 6번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베이스가 명사죠? 그래, 해용사. 아주 뭐 품사 문제는 5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오너, 레귤러, 베이시스. 자, 정기적으로라는, 정기 단위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좀 응용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너, 이얼리, 베이시스는 뭘까요? 오너, 이얼리, 베이시스라는 표현은 연 단위로, 그죠? 여기 먼슬리가 들어가면 뭐죠? 시간 단위로. 아니, 월 단위로, 그죠? hourly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간 단위로 무슨 무슨 단위로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로 외우셔야 되는 거였고요. 자, 7번 바로 넘어가서요. 7번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 beginning 금방 배웠어요. beginning starting 다음에 이렇게 시간 시점 그죠? 이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10시에 시작 10시부터 이제 4시까지라고 이제 들어간 거고요. 출발 시간이 언제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냐면 2시간마다 출발한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투어에 대한 이제 일정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죠. 인포메이션은 보통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 이치나 머치나 올 같은 수량한 정사는 이 숫자 뭐 이런 거 앞에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브리의 두 가지 용법을 자, 수일치에서 한번 배웠어요. 에브리는 모든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모든이란 뜻으로 들어갈 때는 뒤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가산 명사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단수 명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에브리가요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마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마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가산명사가 나오는 건 맞는데 뒤에 단수와 복수가 다 올 수 있어요. 가산명사가 나오더라도 단수와 복수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숫자가 나오면 둘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뭐뭐마다 있을 때는 복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every 2 hours는 2시간마다 every 2
이틀마다, every 2 weeks는 2주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요. every하고 유사한 표현이 another라는 게 있어요. another도 그래요. another도 얘랑 비슷합니다. another는 또 다른이라는 표현 있죠. 그죠? another 같은 경우에도 every처럼 얘가 이렇게 가산 단수가 와야 돼요. 그리고 숫자가 온다면은 이렇게 복수가 와도 돼요. 추가 의미로 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틀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another 2 days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2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러면 give me another 2 hours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8번으로 들어갈게요. 8번은 어 다음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죠?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형용사는요, 얘예요. 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사형용사라고 해서 C번을 얘가 답일 것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Complete는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형용사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Complete이라는 건요. 얘가 완전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퍼펙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목록을 뭐라고 하죠? Complete list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갖춰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e complete with는 수고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nearly complete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nearly complete은 요거는 뭐로 나온 거냐? 완료가 된이라는 뜻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어떤 과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당신이 이제 뭔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 등록이나 신청한 과정이 거의 완료가 되고 끝나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형용사를 탁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품사 문제는 5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7번, 8번은 별로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었고요. 자, 9번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자, 9번은 잘 보세요. 일단 구조적으로 먼저 해결하세요. 제가 그랬죠. 항상 문법과 어휘 문제가 나오면 구조 먼저, 문법 먼저, 그러니까 먼저 따져서 소거할 것들을 소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사 앞에 올 수 없는 게 뭐죠? 이거죠. owing은 틀린 표현. owing to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아까 인포메이션, 그죠? 여행에 대한 인포메이션, 언제 출발하고 뭐 언제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행 가실 거잖아요, 그죠?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owing to라는 것도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because of도 뭐뭐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도대체 여기 뭐뭐 때문이라는 게 들어갈 거냐? 아니면 except는 뭐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죠?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표현 아시나요? 데일리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선착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데일리 크루즈가 뭐다? on a first come, first basis다. 선착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요. 선착순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뭐를 제외하고는요? 선착순이라는 건 빨리 오는 사람들, 그죠? 순서대로 이제 데일리 크루즈를 이제 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뭘 제외하고는요? special group reservation. 그러니까 단체 예약은 제외하고. 단체 예약 때문에 선착순이 아닌 거죠. 단체 예약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고요. 단체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선착순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였어. 좀 어렵죠, 그죠? 자, D번으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들. 자, 힘을 내서. 광고는 토익이 매우 좋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지금 라운드리 뭐 클리닝 서비스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이런 걸 세탁해주고 뭐 세탁 관련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회사 이름이 여기 나왔고요. 지금 현재 사업체들에게 제공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사 어휘 문제죠? 이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해석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어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파트 6의 그런 포인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offer라는 건 사용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사업체에게 뭐를 직접 목적어를 제공하다. 근데 간접 목적어가 비즈니스 사업체에게 뭘 제공하고 있대요. 근데 오프닝을 제공하는 건 아니죠. 오프닝을 제공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얼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오프닝이라는 거는 명사도 되겠지만 얘가 형용사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후치 주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뒤에 보니까 광고를 할 때는 어떤 걸 막 광고해서 자기 회사를 막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혜택? 보통은 할인 혜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문장을 수식 구조로 끊어주시고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25% discount. 이 부분이 지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된 구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업체들에게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죠. 어떤 사업체들에게, 자기네들을 이게 써주는 사업체들에게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기한을 딱 적어주면서 자기네들을 좀 써주는 회사한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긴 호칙으로 일단은 그 구조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픈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퍼스펙티브라는 거는 견해나 관점이라는 뜻으로 안 되는 거고요. 비전, 전망 안 되는 거죠. 포커스 아니고요. 어카운트 좀 정리해 볼게요. 어카운트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이 뭐죠? 자, 계좌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근데요, 얘가 뭐 이야기란 뜻도 있어요.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계좌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 거래나 거래처라는 뜻이 있어요. 거래나 뭐가 있다고요? 거래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언 어카운트라고 할 때는 계좌를 개설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오픈 언 어카운트가 거래를 시작하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 어카운트를 오픈한다 그러면 거래를 시작한다. 우리 회사와 또는 우리 서비스를 써준다면 이런 얘기죠. 그렇다라면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여기 D번으로 자, 이거 후치식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베스트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자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뭘 하면서 자 50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그죠? 10개 이상의 그런 주요 호텔에게도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세탁해주기도 한다. 뭐 테이블 클로스 에이프론 앞치마 그죠? 타월, 베드 시트 이런 것들을 그죠? 네, 자. 매일매일 수천 개까지 이런 것들을 막 세탁도 한대요. 그리고 병렬 구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도 해요? 그거죠. 뭐도 해요? 여기 동사가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탁도 하고요. 뭐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있대요. Extra supplies available. 이용할 수 있어요. Available이 제품한테 쓰이면 그걸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supplies. 그러니까 extra라는 거는 뭐의 개념이냐면, 자, extra라는 건요. 얘는 further의 개념이에요. further라든지 아니면은 additional. 추가적이란 기존에 뭐가 있어요. 기존에 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뭔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이만큼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갖고 있어요. 더 뭔가 갖고 있어요. 자, extra라는 거는 further나 additional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추가 요금 뭐 이런 거 기본 여행 요금이 뭐 100달러인데 추가 요금이 20달러가 더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additional 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추가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요. 그죠? 근데 거의 가지고 있어요. 종종 가지고 있어요. 잘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갖고 있어야죠. 그죠? 항상 추가적인 건 항상 상비 그죠? 한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always가 가장 맞고요.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번은 뭘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환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를? 크린 아이템을, 자, 세탁이 필요한 아이템들과 A하고 B를 교환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re is no need for you.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가 없어요. 어떨 필요가 없느냐? 당신이 투부정사할 필요가 없어요. unnecessary가 나왔죠? 예. 자, 불필요하게 큰 inventory, 재고들, 아이템에 대한 그 재고, 그러니까 쌓아놓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레스토랑이든 호텔이라든지 매일매일 이런 세탁물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깨끗한 거로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접속사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인사살로 반드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다.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지만 소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여러분들? 파트 6를 짧죠. 두 강 정도 나갔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흐름이 중요한데 전체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선처리를 좀 넓게 갖고 결정 단서를 찾는다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파트 6도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요. 그 대신에 시간 한배 조절을 잘 하시면서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은 도키입니다. 도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